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 가게 앞에다가 여기 화분에다 심어둔 아이거든요. 꽁에 비르며 지금 노지에서 요러고 자랐는데 싹 나오는 거 보세요. 네, 아직도 조금 겨울이 지나가려면 아직도 좀더 있어야 되는데 봄 되려면. 근데 요러고 자라고 있네요. 어머, 얘가 아주 추위에 엄청 강하네요. 그냥 요렇게 놔뒀거든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 그냥 요렇게 놔뒀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싹 나오는 거 보세요. 어우, 얘는 아주 추위에 엄청 강하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저기 여기 비닐을 이렇게 쭉 덮어놨죠? 얘네들은 아주 애기인 저기 뭐야 바이솔이거든요. 바이솔 아주 어린 애들 좀큰 아이들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덮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이제 날이 좀 풀려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비닐로 덮어놨다가 이렇게 열어주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얘를 크면은 달궈진 아이면 안 덮어도 될 거예요. 요렇게 어린 아기들, 요렇게 어린 아기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비닐을 덮어놨었어요. 요런 아이들도 다 애기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또못 견딜까봐, 저기, 얘네들이 1년, 2년 견딘 아이들 같으면은 노지에 그냥 놔둬도 괜찮거든요? 그랬는데, 어린아이기라서 내가 덮어놨고요. 여기 보세요. 조금 큰 아이들은, 요렇게 지금 싱싱하게 요러고 있죠? 요런 아이들은 좀큰 아이들이에요. 하엽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한 해를 묵은 아이들.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런 아이들은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어머, 얘도 여기서 자구를 쳤는데, 아유, 네, 이러고 있네요. 아직은 놔둬야겠어요. 더 추워지니까 이런 거라도 바람막이가 되니까 이건 더 놔뒀다가 그런 건 손질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어놨는데 저 묵은 아이들 왜 있잖아요. 해를 넘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네,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또 온실이 되면은 얘네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제가, 네, 가게 나오면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했을 때, 낮에 열어놨다가 또 밤에는 제가 그냥 가게에서 문 닫고 가니까 밤에는 비닐을 또 살짝 덮어놨다가 아직은 그렇게 지금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바이솔이요. 제가 이거 분갈이 하면서 영상 올렸거든요.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요 바이솔을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 꽁에 비름도요. 어쩜 이렇게 싹이 곧게 나와요? 이쁩니다. 저 바이솔도 이쁘고. 네, 짱짱하게 이제 올여름에 얘네들 저기 달구면서 기를 거예요. 얘 너무 이쁘죠? 아유, 꽃을 좋아하니까는요. 이렇게 꽃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와요. 집에도 꽃이 이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얘 보세요. 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 누구 같아요? 얘도. 어머, 근데요. 얘 목대가 이렇게 가느다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길래, 아유, 뭐 그냥 한번 보고 얘는 뭐 그냥 가도 할수 없지. 그러고서는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근데요. 꽃다발이 이렇게 이쁘게 덮이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수국이거든요? 수국인데요. 얘 2,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얘 하나 2,000원.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꽃만 보고 그냥 삶으면 좋고, 안 삶으면 뭐할수 없다. 그러고서는 데리고 온 아이.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영상 올려봐요. 얘 지금 한 달도 넘었어요. 데려온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요러고 있어요. 요, 보세요. 이렇게 요 비닐 포토, 요 포토, 사과포토. 여기 이렇게 심어진 아이 2,000원에 데려온 아이예요. 그런데 요러고 살고 있어. 세상에 요러고. 네. 아우, 내가 저기 뭐야. 저 2,000원어치 데려가지고 저 10,000원어치 데리고 왔어요. 얘를 5포트 10,000원 주고 10,000원의 행복을 누린 거예요. 지금 없어요. 요거는 어디서 팔아요? 그러고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요러고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죠? 수국이에요, 수국. 요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어요. 얘는 저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얘는 없어요. 근데 어머, 얘 너무 이쁘네요. 꽃다발이. 그냥 한번 보고 2,000원인데 한번 보고 보내도 엄청 뭐야 저 힐링을 하잖아요.
세상에 꽃이 이렇게 이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여기 얘는요. 저기 천냥인데 선물 주려고 데려다 놓고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저기 뭐야? 가지를 못 해갖고. 네, 요렇게 지금 꽃 피려고 요러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요, 예뻐. 꽃좀 보세요. 수국꽃이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피어서 피는 애. 수국도요, 종류가 아주 많더라고요. 여기 얘는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얘도 수국이거든요. 근데 꽃이 요러고 피잖아요, 얘는. 얘는 또 요렇게 피고, 요렇게. 아이고, 내 옆집 강아지가 너 짖는 소리가 다 들리네. 여기 얘는 또 요렇게 피잖아요. 엄청 이쁘죠? 어머나, 이게 2,000원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넘게 이러고 있으니, 어우, 아주 뭐, 득템입니다, 득템. 얘 이제 그냥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면은, 얘 이제 저기, 흙에다 그냥 제가 이제 심어줄 거예요. 봄 따뜻해지면은, 한번 어떻게 저기 잘 사는가 어디 보려고요. 흙에다 그냥 심어줄 거예요. 너무 이쁘죠? 얘는 꽃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그 저기 모빌인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폈죠. 아우, 네, 이쁩니다. 저는요, 요봄 되면은요 꽃도 이렇게 힐링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데려다 놔요. 그러니 저 뭐야 베란다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얘도 보세요. 얘는 무슨 꽃이 뭐 그냥 흐드러지게 피는 것처럼 요렇게 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요렇게 조금 핀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뭐 아유 얘가 뭐 필라나 그러고서는 봉우리 있는 애들 얘가 뭐 필려나 그러고서는 그냥 데리고 왔는데요. 어머 세상에 요렇게 이쁘게 피고 지금도 한참은 더 가겠어요. 아주 예쁩니다. 근데 저번에 여기 화원에 가봤더니요 이제 없더라고요. 얘가 없어요, 없어. 이렇게 또, 네, 하나에는 어디 갔지? 하나에는 잎이 다 젖. 아이고, 하나에도 보여드려볼까? 얘는 이렇게 됐네. 얘는 벌써 다 펴가지고 요렇게 다 펴가지고 요렇게 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마른 꽃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마른 꽃도. 얘는 이제 잘 적여가지고 뿌리가 잘 살면은 한번 이제 흙에다 심어줘 볼 겁니다. 얘는 말랐는데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섯 포트 10,000원 주고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10,000원. 10,000원의 행복을 이렇게 오래 누리고 있답니다. 싱싱하니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수국꽃도 네, 바이솔 저기 소개하면서 수국꽃도 또 제가 데리고 있길래 이렇게 또 영상에 찍어봐요. 아이고, 너무 이뻐. 요렇게요, 예쁘게 피는 수국도 또 보여드렸어요. 우리 저 힐링하시라고요. 너무 예쁘죠? 꽃은 다 예쁘답니다. 네, 이렇게 이뻐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